기아 저도 형 기아 쪽은 다 기아들. 진짜. 와. 근데 형 어떤 가슴이 가지 않아? 선발 중간 마무리 지타 뭐 전부들 다 기아. 형이 못 가면 KBO 가 이상한 거. 승호 형이 못 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무슨 거 하지 장난해? 아니 팬투표 밀려가지고 안 돼요. 만약에 올스타 못 가면은 골든글러브로 가자. 아, 골든글러브 좋습니다. 겨울에 승호 때문에 양보합을 맞춰야 돼. 가야지 당연히 그 꽃다발 하나 탁 주러 가야지. 투표 부탁드린다고 보내드릴게. 아 아니 이런 거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 안 가도 되니까 그 원하시는 선수들 많은 거 뽑아주세요. 뽑은 의미 없습니다.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2등은 알아주지 않아요. 저희 태견이나 뭐 이런 어린애들 많이 뽑아주세요. 태견이, 비니. 아 상호. 네. 뭐 뽑히기 힘듭니다. 그냥 애기랑 놀아야죠. 그쵸? 뽑히면 오면 될 거예요. 뭐. 근데 은우랑 저기 호캉스. 우연 수영 시켜줘야지. 나 올스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 올스타 없어. 인천. 우리 누가 1등이야 지금 우리 팀? 의지 형? 야 인천에서 와 금방 가면 돼. 이미 이겼네. 홍조 3등이야 베스트 지금. 우리 팀에서? 아니 외야 3등. 왜? 왜? 누구야? 1등이 윤동희, 황성빈, 정수빈. 조수행 있네. 아 조수행. 저는 야, 절대 대수. 홍조 영상 한번 찍어봐. 형이 1등 거 해. 어떤 거? 이제 하자. 인천 가고 싶다. 아 근데 차이가 엄청나던 것 같은데? 야 1등. 차이가 엄청나? 그거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 그래요? 두산 팬들이랑. 그치 난 저는 두산 팬분들 믿겠습니다. 가고 싶어 근데? 네. 가고 싶어? 네. 방금 추천으로 가. 내가 감독한테 얘기할게. 내가 수행아 내가 봤을 때 핸드폰을 안 들어. 한번 가 수행아. 왜냐면 난 감독 추천으로 안 갈 것 같아. 잘해야지. 아니야 너 감독 추천 충분히 갈 수 있어. 작년에 이유찬도 갔는데 네가 왜 못 가? 너라고 왜 못 가? 자신감을 가져 감독이잖아. 인데 감독 추천으로 애들이 가야지 더 밑에 애들이 좋은 경험하게. 나이 먹고 감독 추천으로 가는 건 좀 딱 공표하시면 돼요. 나는 1등 아니면 안 간다. 아 그거는 좀 그렇지. 뭐 팬분들의 마음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시우가. 아빠 울스타전 나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니 뭐 이럴 때 아니면 주장 면허 언제 한번 살겠어요. 1등 한번 해서 면 한번 주장 면 한번 살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가족 여행 가야지. 시우랑 놀아주면 되지. 시우가 뭐 인천 야구장 언제 가보겠어. 올해 아니면 뭐 못 가면 뭐 그냥 뭐 인천에 호텔 가서 놀아야지 시우랑. 아주 파라다이스 가가지고 TV로 봐야지 올스타전. 아 그래? 이제 조금 자존심은 상할 것 같긴 해. 1등 그치? 뭐 한번 지켜보자고. 아침에 시우가 딱 어린이집 가는데 울산 투표하는 거 알고 아빠 울산전 자기도 가는 거냐고 그러더라. 속마음을 내가 읽었지. 그래도 지금 의지 형이 전체 1등 아닌가? 투표수? 솔직히 전체 1등은 우리 회사 한번 나오자. 레전드 포수랑 슈퍼루키 있는 팀에서 전체 득표 1등 한번 나와보자. 솔직히 나는 못 가도. 안녕하세요 의지 형. 안녕하세요 의지 형. 빨리 유정한테 울스타 공약 물어봐요. 태균이랑 유정한테. 1등인데 지금 압도적이던데.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뭐 해야 될까? 하지 말래. 지금 이미지 그대로 있을 때. 해야 되냐? 사람들이 투바오 가고 그래가지고 가면을 사야 되나 했다. 아니 내가 부산에 이렇게 출장 메이크업 태균이 그 올스타 봤어요? 투표수? 아, 태균이 인천 가네? 태균이 와 인기 많잖아요. 올스타 한마디. 같이 가야죠. 같이. 저는 투표수로 절대 안 돼. 장담할게요. 감독님 추천으로. 아니요. 아닙니다. 선수단 팀도 정해도 감독님 가야 됩니다. 저희 팀에 이미 의지 선배 있죠? 태균이 있죠? 수빈이 형이 있죠?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새별 수행이 형 있죠? 석한이 형 있죠? 승우 형 있죠? 끝. 저는 아빠 인터뷰 팀이나의 화이팅!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이 형한테 다. 네, 인터뷰에 로스터 가고 싶어. 빈이 형 빨리. 혼자 해, 먼저 해. 같이 가고 싶다고 해. 아니, 예. 빨리 해, 가고 싶다 얘기해. 내 말 하지 말고, 너. 울타전 가고 싶다고. 너 지금 또 누구한테 밀리고 있어? 중간 투수. 전체. 중간이요? 아니, 너가 1등이야? 중간이 1등. 이야. 이대로만 가게. 빈이 형 같이 해야 되니까 빈이 형도 불러줘. 네? 네. 네? 뭐라요? 어떻게 후보로 울타전 후에 되는데 후보하시면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 빈이 형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한마디 더. 지금 1등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빈형도 한마디. 제가 부르면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저 안 됩니다. 아니 그 저희 드림이죠. 선발 드림 누구? 테인 있죠. 그다음에 저 득표수 이미 저 한 3이 되죠. 그래요? 몇 표 차인데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이거 선수단 표로 뒤집혀요. 테인이가 두 배 차이 나는데요? 아니에요. 거의? 저희 나라 인구수가 얼마 나는데? 하나씩 바뀌어. 하나씩 바뀌죠. 이제 두산 팬이 형이 말한 거군요. 근데 제가 두산 팬이어도요. 딱딱 세 명씩 뽑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저는 항상 이렇게 태견이, 의지 형, 수빈이 형, 그 다음 날은 뭐 태견이, 의지 형, 석한이 형 이렇게. 저 남자가 낸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낸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낸 사람이다.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 네, 팔 같이 빵. 그렇지. 아니요, 어차피 투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압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지금 후보 자체도 처음이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후보 있는 것도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일단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자체가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런 적이 없으니까. 저는 항상 백업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올스타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기회, 좋은 기회가 왔었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진짜 영광이죠. 저는 수빈이 형 어릴 때부터 너무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가면 더 뜻깊지 않을까 싶어요. 팬분들 믿겠습니다. 많이 다들 뽑아주실 거라 믿고. 저희 구독자 몇 명이죠? 20만 넘지 않았어요? 맞아요. 20만 명이 눌러주신다면 와 그냥 바로 우승 아니에요? 그쵸? 믿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두산베어스 선수들, 올라와 있는 선수들 다 뽑아주시면 저희로 도배가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쵸. 뭐 은우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뭐 같이 데리고 가면 좀 은우한테도 좋은, 기억은 못하겠지만 좋은 추억이지 않을까. 팬분들께서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뽑히게 되면 뭐 재밌게 열심히 놀다 오겠습니다. 저 KBO에서 처음으로 올스타 뽑아가지고. Bien, me siento bien. Obviamente son oportunidades que Dios nos da y agradecido. No es el propósito por el que estoy aquí, pero obviamente no es algo que uno, es algo que uno se siente a gusto que suceda. Me encantaría, claro que sí. Si hacen la votación, estaré agradecido. Pues, obviamente por cualquiera de los compañeros de mi equipo que la hagan, es algo que significa mucho para nosotros. Y sigan apoyándonos al equipo entero. ¿Oh, yo estoy haciendo eso? ¿Usted quién sigue eso? 관심 있게는 안 보고 처음에 잠깐 봤는데 많이 밀려 있길래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그 찍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린다고 전해주고 싶은. 여기 끝내러 와봐. 네. 올스타 지금 최다 투표죠? 한마디 뽑아주신 팬들. 후보까지 되게 돼서 너무 좋아한데 이렇게 중간 투수 중에 1등 만들어주셔서 사 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1등 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하고. 네, 같이 뽑힌 두산 선배님 형들하고 같이 가고 싶으니까 가면 재밌죠. 재밌고 그런 축제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은 것도 이제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올해 태견이가 가면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팬분 투표 더 많이 해주시면 태견이랑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헤이, 화이팅! 가면 제가 데리고 다녀야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태견이 지강이랑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태견이한테는 엄청 좋죠.
그렇죠. 올스타 가면 좋은 경험 하고. 1년 차에 생각보다 좀. 태견이는 앞으로 한 10년 연속 올스타 가야지. 예? 10년 연속. 10년이 뭐야? 20년 연속 올스타. 10년 연속 한번 가보자. 지금처럼 한번. 10년 동안 안 아파야 되고 10년 동안 최고로 잘해야 되고. 10년 뒤면 43살이 이게 올스타가 별대 숫자라 그러잖아요. 부산의 별 아니니까 이게. 태견이 아닌 누가 있습니까? 저 지금 3위죠? 아 그래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선수단 투표도 있어요. 자, 네. 자, 아 이렇게 울고 하는 거야. 좀 더 단단하게 단단해지고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 그만 띄워주라고 태견이. 그만 했으면 됐어. 물론 띄워주는 건 맞아. 근데 좀 더 냉정하게. 팬분들 이 선수님한테 이제 이 선수님? 팬분들 이 선수님한테 잘 주세요. 끝까지 약간 호칭에 예민해요. 내가 이 선수면 저 선수고 제가 이형 한번 했다가 이거 치고 있거든요. 이형? 우리 재환 형이라 우리 재환 선수라고 불러.